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죠? 전남대학교 캠퍼스를 걷다 보면 이런 건물 보신 적 있을 텐데요. 학생들은 이 건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물인데? 궁금했어요. 용도는 잘 모르겠어요. 어떤 걸 관측하거나 뭐 네, 뭔가 측정하는? 비 피하는 건물. 그냥 주용물 아닌가요? 제가 듣기로는 물탱크? 뭐 이런 거라고도 들은 적 있는 것 같고. 식사하러 가시는 길인가요? 네. 점심 추천 좀 해주세요. 저희도 밥 먹어야죠. 어제는 든든하게 어제는 했잖아요. 든든한 국밥. 아, 네, 든든하게 든든하게. 사실은 이게 물탱크래요. 물탱크. 아. 바로 저 건물입니다. 저는 처음에 무슨 대왕버섯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대왕버섯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? 제가 한번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일단 전남대 북문 쪽 고가 수조를 지금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. 이게 30m라고요, 선생님? 네, 생각하니까 30m 정도. 왜 이렇게 물탱크를 높은 곳에다가 지어놨어요? 와, 이구야. 사다리 이제 올라가실 수 있어요? 예, 올라가야죠, 선생님. 사다리. 와.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죠? 약 30m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일자 사다리가 나오더라고요. 이 사다리만 올라가면 물탱크든 물이든 뭐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.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이 고가수조의 꼭대기. 예, 아까 맞습니까? 그 고성 모양이라는 고가수조. 네. 꼭대기에 와 있습니다. 지금 여기에 물이 보관이 돼 있다는 거죠? 예. 밑에 보시면 이게 물이 담수가 되어 있습니다. 아, 지금 그럼 여기 지금 수심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한 7m 정도. 빠지면 죽겠네, 진짜. 현재 물이 몇 분부터 바닥까지. 와. 너무 어두워서 카메라에 온전히 담을 수는 없었는데요. 저희가 흔히 아는 물탱크 있잖아요. 이 네모난 물탱크. 그 물탱크 안에 물이 채워져 있을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냥 그 공간 자체가 물탱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펜스 사다리만 내려가면은 바로 물인 거예요. 수영 못하면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니냐고. 여기 지금 고가 수조를 관리하고 계신 분 맞으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1년에 그러면 몇 번 정도 관리가 되는 건가요? 저희가 법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수조 청소를 하게 돼 있거든요. 1년에 두 번 수조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다음 1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하면서 깨끗하게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여기 청소하실 때도 장난 아니실 것 같은데 여기. 그럼 청소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? 청소 연구 회사 통해서. 네. 그럼 그분들은 여기 물을 다 빼시고 이렇게 닦고. 와. 리얼 극한 직업이다.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한데요.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관리나 청소 면에서 번거롭게 왜 높은 곳에다가 지어놨을까요? 왜 이렇게 높은 곳에다가 설치를 하신 건가요? 네, 고가 수조가 말 그대로 높은 곳에 있는 수조잖아요. 네네. 학교에 있는 건물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야지 자연 중력에 의해서 물을 내려서 이 건물에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. 오늘의 결론, 전남대학교 알 수 없는 건물의 정체는 고가 수조, 즉 물탱크였다. 뭐 조형물도 아니고 비피하는 곳도 아니고 관측소도 아니었네요.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점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? 예, 예. 이제 수시로 이제 문제가 있다 하면 수시로 올라가서 점검하고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수질은 저희 먹는 물이다 보니까 이제 먹는 물에 부합하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안전하게 전대에 오셔가지고 물 먹으셔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.